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제6장 정보화 사회와 컴퓨터 보안 제1섹션 컴퓨터 범죄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범죄 뭐 별거 없죠. 남에게 피해를 준다, 그 자체가 다 범죄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정보화 사회와 이제 역기능인데, 일단 역기능이라는 건 부작용이죠. 잘못된 기능에 해당되는 거고, 그 반대의 개념이 이제 그 순기능이다라는 거죠. 좋은 점이다라는 거고. 자,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순기능, 역기능, 역기능이라는 건 이제 부작용, 잘못된 거고. 자, 첫 번째로 이제 정보화 사회가 뭔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정보화 사회라는 건 뭐냐면, 정보를 만들고 또 가공하고 또 만들었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런 유통이 종래에 옛날에 그 물품이나 재화의 생산 활동 이상으로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죠. 어떤 가치,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다라는 거죠. 새로운 어떤 가치를 지니는 사회, 정보화 사회. 됐죠? 그럼 이 정보화 사회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 바로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정보화 사회가 빨리 오지 않았었겠죠. 그 다음, 결론적으로 정보 자원에 의해서, 인포메이션 리소스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회, 우리는 정보화 사회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정보화 사회는 어렵지 않고요. 이번에는 이제 정보 사회의 역기능, 잘못된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기능이라는 건 부작용, 잘못된 기능. 첫 번째, 컴퓨터 범죄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컴퓨터를 가지고, 또 아울러 컴퓨터뿐만 아니죠.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음란물 심각하죠. 그 다음에 폭력물, 무분별한 유통이 있다라는 거, 접근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또 개인정보 누출과 사생활 침해 상당히 심각하죠. 또 현실 도피와 비인간화 현상 초래, 비인간화, 이런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또 정보 이용의 불평등, 이런 것들. 그래서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간혹 문제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 아울러 요즘 새로운 이슈죠. 피싱이라는 범죄 잘 알고 가세요. 금융기관이라든가 특히 은행들, 은행 불특정 다수에게 이메일이 와요.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열어보는 순간, 또 첨부 파일을 여는 순간 우리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몰래 불법으로 알아내는 나쁜 범죄 행위, 피싱. 그래서 결국 사기에 이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피싱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밍이라는 건 더 여러분들 가끔 매스컴 보다 보면 그 피해 보신 분들 나오셔가지고 막 증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파밍은 뭐냐면 도메인을 중간에서 훔치는 거죠. 그래서 DNS 또는 그 플락시 서버의 주소를 갖다가 몰래 변조시켜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맞는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해요. 그럴듯하다 이거죠.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여,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사이트로 들어간 거예요. 주소도 제대로 쳤어요. 이게 주소를 제대로 넣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빼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배운 피싱에서 진화한 형태의 범죄 수법이다. 그래서 피싱과 파밍도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컴퓨터 범죄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컴퓨터 범죄라는 거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죠? 당연히 이제 컴퓨터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통신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데이터를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거죠. 또는 불건전한 정보를 다른 것으로 전송시키는, 아무튼 다 전부 범죄, 위법행위다라는 거고, 또 컴퓨터를 이용한 지적 재산권 침해 또는 금융사기,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 전부 다 컴퓨터의 범죄에 해당된다.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해킹이라는 거. 해킹이라는 거는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유출, 그 다음에 파괴해버리는 행위를 해킹이라고 하고, 이런 해킹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해커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 이제 크래킹. 크래킹이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트워크에 불법으로 침입해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상용 소프트에 복사 방지를 풀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보의 내용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불법적으로 변조해버리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해킹과 크래킹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아 원래 이제 크래킹하는 사람을 우린 크래커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킹과 크래킹의 차이점은 일단 비슷한 점은 불법으로 타인의 시스템에 침투하는 거죠. 침입하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해킹이라는 거는 자기의 컴퓨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였고, 크래킹이라는 거는 돈을 목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다라는 거죠. 자, 뭐 차이점이야 뭐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해킹과 크래킹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컴퓨터 범죄의 유형, 해킹과 크래킹.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의 부정행위, 어떤 나쁜 행위가 있겠냐라는 거죠. 일단 도청이라는 게 있어요. 와이어 테이핑. 그러니까 도청, 여러분들 뭐 몰래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신 회선상에 전송 중인 그 자료라든가 정보를 갖다가 몰래 빼내는 행위, 도청을 의미한다. 알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스니핑. 스니프라는 게 코로 이렇게 이렇게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 있어요. 스니프가. 그러면 이제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특정 호스트에서 실행돼서 호스트에 전송되는 정보를 갖다가 코로 이렇게 냄새 맡듯이, 그렇죠? 어카운트 계정이라든가 패스워드 등을 갖다 엿보는 행위를 갖다 스니핑이라 그래요. 스니핑을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스푸핑. 스푸핑은 속임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다라는 거죠. 속임수를 쓰는 거다. 스푸핑도 여러분들 또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웜이라는 거. 웜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감염 대상을 갖고 있진 않으나 연속적으로 자신을 갖다 복제해서 시스템의 부하를 갖다가 증가시킨다. 그럼 느려지는 거죠. 컴퓨터 시스템이 성능이 저하되고 다운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디도스라든가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여기에 이제 해드렸는데, 디스트리뷰트 그러면 분산이란 뜻이고, 디나이얼 그러면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그러면 서비스의 거부죠. 어떻게 해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그래서 상대방 서버를 다운시킨다거나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슬램어 원 바이러스. 그 다음에 버퍼 오버플로우, 어떤 용량을 넘치게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웜이라는 거예요. 웜. 웜도 여러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슬래머 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1월 25일 날 인터넷이 마비됐죠. 그죠? 이거는 이제 SQL 서버의 허점을 노린 거다. 뭐 그 정도 개념만 좀 알고 가시면 되고요. 슬래머. 버퍼 오버플로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버퍼를 갖다 오버플로우 넘치게 한다라는 개념. 그래서 정해진 버퍼의 크기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입력해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실행을 갖다가 방해하는 공격이다라는 거.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웜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그다음 트로이 목마 가끔 시험 문제 잘 또 튀어나와요. 트로이 목마라는 거 뭐냐면 어떤 허가되지 않은 행위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에 다른 프로그램 코드로 위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침투시키는 행위. 그래서 백오리피스라는 게 대표적이었다라는 거 좀 알고 가시고요. 백오리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킹을 할 때, 컴퓨터 범죄를 할 때 사용됐던 프로그램이죠. 해킹 프로그램. 자,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는 자기 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이러스와 구별이 된다. 그 다음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입력 정보를 갖다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패스워드 같은 걸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부팅, 그 다음에 파일 삭제, 트로이 목마. 자, 백도어. 시스템 관리자가 이제 편의상 자기가 이제 편하려고, 또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버그, 보이지 않는 오류, 그죠? BUG. 그 버그를 없애는 반대 행위는 디버그죠. 그 시스템 보안이 제거된 통로예요. 그걸 백도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트랩도어라고도 불러요. 이건 맞다 틀리다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백도어, 트랩도어.
시스템 관리자가 편의상 보안이 제거된 통로 백도어, 또는 버그에 의해서 제거된 통로 백도어, 같은 말 트랩도 알고 가시고요. 자, 아까 denial of service는 말씀드렸었죠. 서비스의 거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번에 대량의 데이터를 한 서버에 집중시켜버려요. 그리고 전송시키죠. 그래서 그 특정 서버를 마비시키는 거다라는 거. 아마 요즘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범죄 행위죠. 그 다음 워드라이빙, 그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노트북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사용되는 그런 그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가 보안이 약한 에리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타인의 취약한 무선군의 정보통신망에 불법적으로 접속하는 행위, 그걸 워드라이빙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 인터넷에서의 부정행위, 와이어 테이핑 도청이라든가 스니핑, 스푸핑,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 이런 것들 머릿속에 특징적인 부분만 잘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보안 침입 형태인데 이건 이제 말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가로막기, interruption, 가로막는 거죠. 데이터의 전달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수신자 측으로 받는 사람 측이죠.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 interruption 그 자체 의미가 방해라는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정보의 가용성, avail 그러면 사용 가능한, 그 다음에 ability 그럼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능력이죠. 그걸 가용성이라고 불러요. 더 어렵죠, 영어보다. 가용성, 그러면 가로막기라는 건 가용성을 저해해버린다라는 거죠. 가로막았으니까 방해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가로채기, interception, 중간에서 그냥 훔쳐가버리는 거죠. 데이터가 전송되는 전송되는 데이터를 가는 도중에 도청 또는 몰래 보는 행위죠. 이거는 기밀성, 비밀성이라고 비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몰래 도청했고 몰래 봤기 때문에 이미 비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밀성을 저해한다, 가로채기. 그 다음에 modification 그러면 수정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조, 수정해버리는 거죠. 수정해버리는 거. 이거는 무결성. 아, 그러면 그 정보가 정말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죠. 깨끗하지가 않은 거죠. 왜? 어딘가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fabrication, 위조, 얘도 마찬가지죠. 사용자 인증과 관계없이 다른 송신자로부터, 보내는 사람이죠, 데이터가 온 것처럼 꾸미는 행위, 위조시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무결성을 저해한다라는 거죠.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누구한테 온 건지 위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변조, 수정, 위조, modification, fabrication은 무결성이고, 가로채기는 기밀성이고, 가로막기, 아예 막았기 때문에 가용성이다. 그거 여러분들 혼돈 오지 않도록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시스템 보안 가겠습니다. 시스템 보안이라는 건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하고 통신 시스템을 의미하는 건데, 그 시스템 및 데이터를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공개, 변조, 파괴, 또 지체로부터 보호하는 것, 시스템 보안. 어렵지 않죠. 또 보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불법 사용자가 시스템에 침투해서 자원을 훔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보안, 그게 바로 시스템 보안, 뭐 같은 의미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로 방화벽을, 뭐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는 내용이지만 방화벽을 이용해서 구축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방화벽 하겠습니다. 방화벽에 이제 그 파이어월, 그러면 이제 파이어는 불이고 월은 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화벽이라는 건 뭐냐면 불이 났을 때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그걸 방지하는 벽을 방화벽, 또는 그런 문을 방화문 이렇게 불러요. 자, 시험 문제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발표 쳐드렸지만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방화벽이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의 보안 문제로부터, 인터넷의 어떤 그 보안 문제로부터 특정 네트워크를 격리시키는 데 사용되는 그 시스템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불났을 때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벽, 방화벽인데, 내부망 또 외부망 사이의 상호 접속이라든가 또 데이터 전송을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한 보안 기능이다. 뭐가? 방화벽.
그 다음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유해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소프트를 총칭한다. 알고 가시고요. 또 외부에서 내부로 그러니까 바깥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그 패킷은 패킷의 내용은 엄밀히 체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증된 패킷만 내용만 통과시키는 구조이다. 뭐가? 방화벽. 그 다음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외부로부터의 침입은 막을 수 있지만 뭐가? 방화벽이 내부에서 일하는 해킹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방화벽이라는 게 불이 났을 때 다른 곳으로 번지는 걸 방지하는 건데 방화벽 안에서 불이 나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부에서 일하는 해킹은 막을 수 없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일반적으로 방화벽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장치의 구조 또 보안 기능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다. 아까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총칭 그 의미랑 같은 거고요. 또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의 침입자를 역추적해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방화벽 기능과 특징 기능 접근을 제어해준다. 액세스 컨트롤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 그 다음에 로깅 그 다음에 암호화 이런 기능이 있는 거고 특징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준다라는 거죠. 프라이버시 보호 또 서비스의 취약점을 보호해주고 또 보안 기능을 집중적으로 집중화시켜준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방화벽의 구성요소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스크린 라우터라는 건 뭐냐면요 패킷 전송을 담당하는 라우터가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주는 기능을 하는 이 라우터가 허가받지 않는 발신자의 정보를 제거하는 거 그게 바로 스크린 라우터다라는 거죠. 어떤 스크린인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알고 가시면 되고요. 베스천 호스트 같은 경우 또 시험 문제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방화벽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뭐냐면 액세스를 제외한다. 접근을 제외해주고 또 응용 시스템 게이트웨이로서 게이트웨이라는 거는 이제 문이란 뜻이죠. 관문으로서 플락시 서버의 설치 플락시 서버 잠시 후에 나오는데 이제 대리 서버라는 개념인데 플락시 서버의 설치 또는 인증 로그를 담당한다. 특징적인 거. 그럼 이제 플락시 서버 이 플락시라는 게 대리 뭐뭐를 대신하다 대리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용하는 기관 등에서 PC 사용자 우리 유저가 되겠죠. 또 인터넷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걸 수행하는 서버다. 그래서 캐시와 방화벽의 기능을 가진다. 플락시 서버 조심하시고요. 자 캐시라는 건 뭐냐면 중간에 보관하는 캐시라는 게 은닉 장소 CACHE 은닉 장소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캐시 메모리에서 배웠기 때문에 캐시의 기능은 액세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저장해 두었다가 그 사이트를 다시 읽을 때 플락시 서버에서 읽어들여서 속도를 향상시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방화벽의 기능 플락시 서버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플락시 서버를 통해서 외부와 연결함으로써 인증된 허용된 사용자만이 인터넷과 연결되거나 또는 허용된 외부인만이 회사 내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바로 방화벽의 기능이죠.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그 캐시 기능과 방화벽의 기능을 하는 게 바로 플락시 서버다라는 거 잘 알고 가시고요. 보안 등급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그 사용하는 보안 등급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보안 등급이 좀 달라요. 가겠습니다. 그 보안 등급은 크게 이제 A, B, C, D 이렇게 나눠지는데 다시 이제 B는 B3, B2, B1 이렇게 나눠지고 C는 C2, C1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등급 A가 보안이 가장 높다. 일단 요거 먼저 알고 가시고요. A 보안이 가장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A, B, C, D니까 D가 보안 상태가 가장 낮다. 이거 좀 알고 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B3, B2, B1, 그 다음에 C2, C1, D. A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D가 가장 낮다. 이거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A, B는 이렇게, C는 C2, C1, 그 다음에 D. 결국 D라는 거는 시스템 전반에 전혀 보안이 고려되지 않은 시스템이고, A라는 거는
시스템의 안전을 수학적인 접근으로 증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B3, B2, B1, C2, C1 그 순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갈수록 높은 등급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정보보호센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아메리카니까 여기 암기 속속에다 제가 해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영어로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A가 보안 등급이 제일 높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제 혼돈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리아니까 K가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7이거든요. 그러니까 K7 이게 제일 높은 거고, 그래서 654321 K1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로 그 코리아의 K로 가면서 765431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미국 같은 경우는 A가 제일 높다. 한국 같은 경우는 K7이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또 맞다 틀리다로 나오면 또 여러분도 혼돈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제 정보보호 서비스인데 뭐냐면 인증이라는 거죠. 인증. 인증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뭐 우리 인증샷 그것 때문에 많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네트워크 보안 기술로 전송된 메시지가 확실히 보내졌는지 확인하는 것. 또 사용자 또는 그 발신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것. 그게 바로 인증이라 그래요. 어렵지 않고. 접근 제어 아까도 나왔었죠. 액세스 컨트롤. 접근을 제어하는 거죠.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또 비밀 보장. 말 그대로 비밀을 보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인 봉쇄. 이건 좀 어려워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인이라는 건 그 영어의 그 와이프의 부인이 아니고요. 뭐 하는 거죠? 저 안 했어요. 부인하는 거. 그죠? 가겠습니다. 송신자가 보낸 사람이 보낸 사실에 대해서 안 보냈다고 부인하거나, 또 수신자가 받는 사람이 수신한 사실을 갖다가 안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원천 봉쇄하겠다는 얘기죠.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나중에 되게 좀 쉬운 말로 오리발내미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오리발내민다 그러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송신자 및 수신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신 증거를 제공하는 거. 부인 봉쇄 좀 말이 어려우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자, 보안 감사, 보안에 대한 감사다라는 거죠. 자, 요번에는 암호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암호화는 시험 문제 잘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데이터에다가 이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겠다. 알고리즘이라는 건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뜻하는데, 그 데이터에다가 이제 암호 알고리즘을 걸어서 봐도 모르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이에 따라서 단일키 암호화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키 암호화 기법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배우니까요. 그때 배우기로 하고. 암호화 하는데 다섯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일단 신원을 확인해 줘라. 그 다음에 인증,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고, 발신자 부인 봉쇄, 그 다음에 검증해라 라는 거죠. 베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해줘라 라는, 이렇게 암호화 원칙 다섯 가지 맞다 틀리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좀 신경 쓰시면 되겠죠. 자, 암호화 기법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요건 여러분들 암기 속속을 통해서 또 머릿속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비밀키가 있어요. 비밀키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대칭키, 단일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칭이라는 거는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단일이라는 거는 한 개라는 뜻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암기 속속에서 어떻게 해드렸냐면 비대단, 비밀키의 비, 대칭키의 대, 그다음에 단일키의 단, 됐죠? 단일키가 하나니까 대칭 같은 거고, 서로 같이 쓰니까 서로 비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동일한, 여기서 동일하다는 건 대칭이에요. 서로 동일한 하나의 비밀키를 가진다. 하나라는 건 뭐예요? 단일. 그러니까 대칭, 단일 같은 의미로 머릿속에 팍 넣어두셔야 돼요. 하나니까 당연히 거울 보면 대칭 똑같지 않습니까? 됐죠? 근데 그걸 갖다 하나이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야 돼요. 비밀키입니다. 비대단. 됐죠?
얘는 암호화하고 원래대로 돌리는 복호하는 속도가 빨라요. 하나니까. 됐죠? 그 다음 단일키이므로 아까 이제 비대단 알고리즘이 간단하고요. 파일의 크기가 작습니다. 하나니까. 대칭이니까 단일이니까. 다음 사용자가 많아지면 관리해야 되는 키가 늘어난다. 그렇겠죠? 또 하나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아까 비대단 대칭 대표적인 방식은 DS 데스 이렇게 외우세요. DS 데스가 있습니다. 비대단의 대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대단 자 DS는 뭐냐면 바로 여기 있죠. 뭐 약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 데이터를 갖다가 암호화하는 표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데이터 암호화 그 표준은 비밀키 방식의 일종이다. 방금 전에 이제 비대단 비밀키 방식의 일종이고 또 64비트 키를 사용한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 동일키 단일키 대칭키 다 같은 말이에요. 동일키를 이용해서 암호화 복호화를 수행해준다. 그래서 단일키 대칭키 암호화 시스템의 대표다. 데스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죠. 비밀 대칭 단일 요 세 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대표 데스 됐죠. 비대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이제 비밀이니까 이제 공개요. 공개합니다. 왜 공개해? 자신 있나 보죠. 네, 두 개거든요. 두 개라는 거는 서로 다른 거이기 때문에 비대칭이라 그래요. 됐죠? 굳이 암기 속속으로 외운다면 이건 이제 공비이 이렇게 해보세요. 아까는 비밀이었으니까 이제 공개고 요 반대 개념으로 됐죠? 공개란다. 왜요? 두 개거든요. 이중이거든요. 이중이니까 서로 달라요. 비대칭이거든요. 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비대칭 두 개의 키를 가져요. 이중키. 뭐가 공개키느냐. 그래서 공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호화와 복호화 속도가 느립니다. 또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암호화는 공개하고요. 암호는 공개해요. 그 대신 복호화할 때는 비밀로 합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유명한 사자성 하나를 만들었어요. 암공 암호화는 공개하고요. 복호화는요 비밀이에요. 암공복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달달달달. 암호화는 공개하고요. 복호화는 비밀입니다. 암공복비 복비 우리 여러분들 부동산 가서 공인중개사 가서 우리 집 사고 뭐 매매할 때 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 주죠. 그 복비라 그러죠. 암공복비 이렇게 해보세요. 또 하나 이중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파일의 크기가 커요.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파일의 크기가 크다. 아까 이제 비밀키하고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암호화가 공개키이므로 그렇죠? 암공 키의 분배가 쉬워요. 그리고 관리할 키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알사가 있어요. 아까 비대단의 데스 비밀키는 DS가 있는 거고 공개키는 알사가 있어요. 그럼 알사는 뭐냐? 이 알사라는 거는 사람 이름 세 글자를 따서 이렇게 그 세 명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그다음 공개키 암호 방식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고 또 하나 암호화와 그 사용자 인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대표적인 이중키 비대칭 공개키 대표 방식이다. 계속 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암호화 기법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반드시 혼돈 오지 않도록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제가 왜 차분히 천천히 유난히 천천히 설명드리는 이유 이해하실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차분히 설명드렸고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비대단 공비이 자 이제는 전자우편 보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자우편 보안이라는 건 뭐냐면 전자우편 우리 이메일 자체도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PM이라는 게 있는데
프라이버시 인핸스드 메일. 그래서 메일에다가 어떤 그런 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보안을 강화하겠다, 그런 의미죠. 자, 뭐 약자는 모르셔도 되고요. PM이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 국제 표준화 기구 ITF라 그러는데, 이 기구에서 만든 암호화 기법이다. 맞다 틀리다만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 여러가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기밀성, 또 메시지의 인증, 또는 무결성,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무결성을 유지하는 전자우편이다. 그래서 이메일을 전송하는 도중에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암호화 기법이다. 또 보안면에서는 우수하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진 않는다. 그 정도 개념 알고 가시고요. PGP, 자, pretty good. 그러면 여러분들 뭐 매우 좋은, 이쁘게 좋은 게 아니고요, 매우 좋은 보안 기법인데, 그 필립 짐머먼이라는 사람이 그 개발한 암호 기법이에요. 그 다음 공개키 방식을 이용한다. 공개키, 공비 기억나시죠? 공개키 방식을 이용해서 인터넷 전자우편을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 송신자의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보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메시지가 전달 도중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죠? 암호화된 전자서명을 보내는 데에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전자우편 암호화에 주로 이용이 된다, 알고 가시고요. 알사 방식을 이용한다. 왜냐하면 이제 왜 알사 방식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렇죠? 공개키니까. 그 다음에 해시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메시지의 변경 여부를 점검합니다. 자, 해시함수라는 게 그 수학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GP 같은 경우는 필립 짐먼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공개키, 그 다음에 알사 방식, 그 다음에 해시함수,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자, 전자서명 가겠습니다. 전자서명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지에 전자서명을 추가한다는 얘기죠. 메시지에 그 전자서명을 추가해서 송신자, 보내는 사람의 신분을 인증하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갖다가 전자서명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전자서명의 의미 좀 잘 알고 가시고, 그 다음 전자서명을 통해서 그 메시지의 인증, 또 사용자의 인증, 이렇게 두 가지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송신 부인을 방지한다. 아까 그 우리 부인 봉쇄 기억나시죠? 부인 봉쇄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그 공비, 공개 비대칭 이중 방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는 이걸 전자서명법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자, 웹에서의 보안, 간혹 시험 문제 튀어나오니까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HTTP, 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죠. HTTP인데 앞에 Secure가 붙어요. 그러니까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HTTP DS가 붙습니다. 기존의 HTTP의 보안 확장판, 그래서 뒤에 Secure S가 붙었다라는 거 좀 명심하시고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다음 SSL Secure라는 건 이제 보안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Socket Layer, 그 Netscape라는 그 브라우저에서 사용한 암호 프로토콜이에요. Netscape 웹 브라우저죠. 우리가 이제 익스플로러, 구글의 크롬, Netscape 그런 그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한 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브라우저들 중에서 Netscape라는 브라우저에서 사용했던 암호 프로토콜이다, 알고 가시고요. 다음 SEA, 그 W3C라는 곳에서 개발했는데 전자서명과, 방금 전에 배운 전자서명과 암호화 통신 등을 이용해서 보안을 구현한다. 그 다음에 SAT 좀 중요하죠. Electronic Transaction 뭐냐면, 우리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전자상거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소프트, 넷스케이프, 그다음에 비자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들이 합작해서 만든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보안 프로토콜을
SET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그 특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컴퓨터 범죄 우리 6챕터 요즘 이 부분들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진 않더라도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그렇죠? 감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암호화 기법 같은 경우만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좀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부정행위라든가 보안 침해 형태 그 정도, 그 다음에 말장난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